한 주간 SNS를 달군 소식들을 살펴보는 소셜 해시태그 순서입니다. 오늘도 MBC 도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재밌는 소식입니까? 또 매번 그랬듯이 또좀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가벼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좀 무거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 그 가수 정준영 씨의 카톡 단톡방 사건이 국민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됐고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는 이마트 전자매장 그 직원들의 단톡방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한주 동안 이게 또 포털을 장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댓글들이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단톡방 온더 레코드입니다. 지방 F 작품 후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속히 진상조사 착수하고 또 사실관계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할 예정입니다. 네,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내용들을 보면 수위가 꽤 높죠. 그야말로 지금 현재 미디어 상황, 지금 일반적인 SNS가 일반화된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감수성 혹은 인권 감수성이 정말 바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더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마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보자가 이게 이 대화 내용이 지난해 6월 한 달 정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 이걸 위로 봤을 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갔을까를 짐작을 할 수 있고 참다 못한 제보자가 이마트 측에 올 지난 3월 달에 알렸습니다. 신문고에 알리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마트의 반응은 개인적 일탈임으로 우려하는 관계가 없다라면서 무시를 한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제보자가 이런 이마트의 태도에 화가 나서 참여연대 대구 참여연대로 이 제보를 하게 되고 그게 지난주에 이제 기자회견으로 알려지니까 뒤늦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때 그 제보 내용이나 신고를 처음 들었던 이마트 관계자도 굉장히 강심장애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심장애거나 아니면 그 디지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감수성을 상당히 높여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마트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를 계기로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노력과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언제부턴가 이제 골목길에 테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는 그 서울 이태원에 있었던 경리단길을 본단 길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우후죽순 아류 골목길입니다. 경리단길이 시작되는 초입부터 빈 점포들이 눈에 띄더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마치 이가 빠진 듯 비어있는 가게에 임대 광고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는데요.
리단길 맞네요. 네. 그 대구만 해도 얼핏 떠오르는 게 봉리단길, 네. 대구 대봉동에 있는 봉리단길. 거기다가 최근에는 대구 동성로에 동리단길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동성로에는 특색 있는 그 이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야식골목, 네. 맥주골목. 그러니까요. 향촌동 네. 등등. 근데 공구골목 이런 네.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우고 그러니까요. 카피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경주 갔다가 제가 봤는데 여기는 경주 특징이 있다고 봤더니 네. 딴 데서 볼 수 있는 리단길들, 네. 흉내내기.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브랜딩해서 띄우고 임대료를 높여가지고 한몫 챙겨서 가는 전문, 소위 말하는 작업꾼들이 있다라는 네.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바로 젠틀리피케이션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원주민이나 상인들은 갑자기 임대료가 이제 치솟으면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게 막차를 탄 네. 창업준비생, 네.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곡선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리단길에 부응을 해서 들어왔다가 피해를 보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장기 지속적으로 특징 있는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안 나가야 되니까요. 네. 지자체하고 같이 좋은 의견 내고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래서 좀 모레 이 색다른 길이 정착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